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규제 해제인데요. 강원랜드 리포트가 올라왔죠.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가 나타나면서 강원랜드 쪽에서도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순차적 규제 완화로 영업시간의 기존 12시간에서 13시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현재 고객 간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사라지면서 매출 증가에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유지하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강원랜드 쪽에서도 여전히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강원랜드 리포트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가 지난주 같은 경우 거의 60만 명 먼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40만 명 초반, 40만 명 전후로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피크가 지났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좀 완화될 계속해서 확진자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에도 조금 완화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화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월만 간다고 하면 거의 전면 경제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수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4월로 갈수록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여행들을 많이 가실 거예요. 예. 해외 여행도 이제 많이 가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여행은 이제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번에 내일 당장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면 국내 여행이 먼저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일단 강원도, 제주도 일단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원랜드의 숙박이라든지 호텔 이용이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강원랜드 호텔에서 묵는 분이 가실 수도 있겠죠.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카지노 어쨌든 내국인 전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카지노라는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재미삼아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영업시간이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체류인원, 동시 체류인원이 또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베팅, 사이드 베팅 허용 등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리오프닝에서 작년 같은 경우 가장 기대가 높았던 것이 강원랜드였고 또 요즘에는 이제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라든지 GK의 외국인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쪽이 좀 강세를 띠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전 강원랜드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3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래프를 넓게 좀 차트를 보면은 10월 중순부터 쭉 빠지다가 네. 작년에 11월 말 기점으로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탄력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11월부터 하락을 했었던 것은 이제 오미크론 이슈 때문이죠. 오미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소비주들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11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아직 그 자리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양측이 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자체가 끝난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